사역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기란 쉽지가 않지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헌금이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가득 담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주제는 헌금은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빌립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헌금은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향해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이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요. 그동안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이 당시에는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막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줄 때에 바울에게는 물질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두 번씩이나 헌금을 보내어 주었고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왜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합니까?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을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채워주는 것처럼 성도의 헌금은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사역자들의 사례를 제공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여러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제를 하게 되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오늘 바울도 모두 이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면 생활할 수가 없었고 또이 헌금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가택연금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드린 헌금은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이 헌금은 바울의 선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헌금을 보냈지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드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을 만큼에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데 남의 눈치를 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억지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 너무 많은 것을 드렸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헌금 문제로 시험에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축복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드린 것 이상 받을 생각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내 형편 안에서 힘써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의 문제로 시험에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헌금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혹시 헌금의 문제로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문안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성도들에게만 문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특별히 무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의 여러 지도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실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은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는데 매우 크게 일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저 먼 땅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워지고 결국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큐티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만남이 하나로 잘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 문제로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물질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매일마다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할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아 삭골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인우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20장. 서유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